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말레이시아 선의대학교의 고영경 겸임 교수님, 동남아 시장 마스터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아, 지난번에 나오셨다가 네. 또 동남아 경제와 기업들이 그렇게 재밌는 줄 처음 알았다고. 아유. 네. 그동안 우리가 다녀서 다행입니다. 네. 그동안 동남아 여행 많이 갔는데 내가 그때 본 거는 뭐였냐 그럼. 다시 가고 싶다 이런 반응이 많았습니다. 빨리 코로나 끝나고 저도 가고 뭐 네. 시청하시는 분들도 뭐 여행이든 출장이든 동남아 예. 빨리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저희랑 여행사 하나 같이 차리시죠. 괜찮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그랩 이야기해 주셨어요. 네. 그 이외에 이제 우리 투자자들이 동남아 기업들 중에 어떤 거 좀 눈여겨보고 있으면 상장이든 비상장이든 결국은 또 상장회사가 그 시장에서 그 비상장회사와 충돌하고 경쟁할 수도 있으니까 예. 다양하게 알아보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떤 회사들 좀 소개해 주시렵니까? 예, 지난주에 제가 이제 그랩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랩은 뭐 동남아 8개 국가에 뭐 네.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래서 뭐 라이드 헤일링, 푸드 딜리버리, 그다음에 뭐 디지털 페이먼트 이런 거에서 이제 다 1등에 해당하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랬는데 그러면 뭐 그랩만 존재하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사실 작년에 여러 테크 기업들이 뭐 미국 시장에서도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고 한국에서도 네. 유니콘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존에는 동남아 유니콘이 한 10개 정도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 예, 2021년 4월 기준으로 보니까 유니콘이 이제 올 상반기 14개에서 17개로 증가를 했습니다. 시가총액 1조 원 넘는 걸로 추정되는. 예. 예. 그리고 이제 이 가운데 상장된 주식은 이제 대표적인 주식으로는 이제 CEA. 네. C. 예.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뭐 하나 정도 상장되어 있고 전혀 상장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올해 이 중에서 최소한 5개 정도는 상장을 하겠다고 이미 어나운스를 했습니다. 저 유니콘들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창업해서 성장하고 있었군요. 예. 2000년대 후반 예. 그리고 2010년대 초반 뭐 이렇게 해서 예, 시작한 회사들도 있고 그거보다 조금 늦게 진출한 회사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이제 한 10년 안팎의 네. 기간을 거치면서 굉장히 큰 기업들로 성장을 한 거죠. 그리고 특히나 작년에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다 높아졌어요. 그 2019년, 2020년을 통과하면서 네.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아져서 지금 뭐 평가하는 기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겠죠. 항상 개수는 달라요. 예. 그런데 이제 대체로 뭐 올해는 어떻게든 뭐 작년에 성장을 더불어 했기 때문에 더 많은 유니콘이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개 기업이 적어도 미국 시장을 노리고 있는 그랩처럼 미국 시장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이제 미디어에서 굉장히 그렇겠네요. 많이 다뤄지지 계속. 않을까. 근데 뭐 오늘 다들 어제 오늘 심기가 다 불편하실 것 같은데 기술주 많이 빠지고 예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계속 얘기하는 뭐 들으시는 분들이 뭐 얼마나 와닿으실지는 모르겠지만 또 새로운 기업들이 등장해야 네. 또 그렇기도 시장에 하고요. 새로운 뭐, 예, 활기가 예. 돌지 않을까 싶습니다. 곧 그럼 이런 회사들 중에 일부는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뉴스가 곧 들릴 거고 예. 그럼 또 거래를 우리가 할 수 있을 거고 예. 근데 아마 이제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떻게 뭐 변동성이 지금 굉장히 극대화된 상황이라서 네. 약간씩 시기 조절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지금 일단
그 다섯 개 기업들 흘러나오는 얘기가 있는 기업들은 적어도 지금 뭐 파일링을 준비하고 있고 네. 예, 주관사를 정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밌는 회사가 그 중에 어떤 회사예요? 재밌는 회사로 죄송합니다.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제 네. 고잭 같은 경우 그랩과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라이벌인 회사다. 그런데 네. 이 고잭이 최근에 이제 그 인도네시아에서 1등이었다가 2등으로 내려앉은 토코페디아라는 예, 유니콘과 합병을 네.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 회사. 그래서 두 기업이 이제 합해지면 훨씬 더 큰 값어치를 네. 가지게 될. 예.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 그 옆에 보면 이제 JNT 익스프레스 예, 로지스틱스 회사거든요. 택배? 예. 근데 이제 뭐 특송 택배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커머스가 증가하면서 로지스틱스가 이 지금 뭐 물량을 다 소화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예. 예. 그래서 또 이제 크고 있는 회사이고 또 그 밑에 보면 VNG 그 한국에 카카오톡이 있으면 베트남에는 잘로라는 잘로? 예. 메신저가 있습니다. 그건 베트남에서만 해요? 예, 지금은 일단 베트남에서 1등 메신저거든요. 예, 그래서 이 기업도 사실은 슈퍼앱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도 상당히 이제 주목해볼 만한 기업이라고 슈퍼앱? 볼 수 있습니다. 예. 슈퍼앱이 뭐예요? 제가 이제 뭐 다음 장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네. 그러니까 고잭, 그랩, CEA 이런 걸 다 우리가 이제 슈퍼앱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앱인데 네. 이 하나의 앱을 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전에 보면 우리는 카카오톡이 지금 이제 슈퍼 앱으로 나가고 네. 있는데 네. 카카오톡 안에서 페이를 쓰려면 다른 페이 앱을 열어야 돼요. 그렇죠. 지금은 많이 붙었지만 그러니까 뭘 다른 서비스를 하려면 다른 앱을 계속 열어야 되는데 이제 네. 그게 아니라 하나의 엄브렐라, 하나의 앱 안에서 다양하게 서비스를 즐길 수 있을 때 우리가 그걸 이제 슈퍼 앱이라고 하고 하루 종일 그 안에 있어도 불편하지 않은 앱. 예, 전혀 불편하지 않은. 그래서 사실은 슈퍼 앱을 보자면 그래서 all in one experience. 그 말이네요. 하루 종일 under 그거. one umbrella. 그래서 원래 이 슈퍼 앱의 시작 자체는 이제 위챗, 네. 알리페이 이게 중국 앱에서 시작이 된 거죠. 중국에서는 이제 뭐 다른 경쟁할 만한 앱이 없었고 여러 가지 불편한 서비스를 하나 앱에서 계속 서비스를 붙여나가면 편리하게 쓸 수 있었으니까 이게 성장을 했고 이제 그런 앱처럼 똑같이 비슷하게 네. 이제 그랩과 고잭이 그 전략을 썼던 거죠.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이 그랬대잖아요. 너희는 뭐 아파트도 짓고 뭐 가구도 짓고 뭐 중장비도 예. 만들고 그러냐? 예. 뭐 그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사실 아파트만 짓고 싶었어. 그런데 중장비가 없더라. 그래서 중장비 회사를 창업했고 아파트 다 지었는데 신발장에 넣을 가구가 없어서 그냥 가구 회사를 창업했어. 이런 설명이잖아요. 예, 예 거의 그런 것과 비슷하고 그러니까 하나의 문제를 해결했던 앱이 네. 그와 거기에 담겨져 있는 유저와 익스피리언스를 가지고 다른 또 불편함을 해결하는 서비스를 그런 식으로 붙여 나간 거죠. 그걸 슈퍼 앱이라고 하는군요. 예. 그럼 슈퍼 앱들끼리는 치열한 경쟁이겠네요. 우리나라 네이버랑 카카오 경쟁하듯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뭐 슬라이드가 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예. 그랩 같은 경우도 뭐 라이드 헤일링에서 시작했지만 결제, 금융 서비스, 딜리버리, 뭐 로지스틱스 뭐 이런 걸 다 하고 있거든요. 예. 또 고잭도 마찬가지로 이런 모든 서비스를 다 하고 있어요. 특히 고잭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뭐 마사지사 불러서 네. 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라든가 예, 뭐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예약해서 집으로 불러서 서비스를 받는다든가 이런 예. 여러 가지 서비스까지 또 이제 붙여서 서비스를 제공했고 근데 CA 같은 경우는 사실 슈퍼앱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상장에서 대박이 나고 투자금이 네. 많이 들어오고 이제 자신감이 붙었죠. 그래서 이제 야 그랩 고잭 비켜 나도 슈퍼앱을 하겠다라는 전략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커머스 결제 그다음에 게임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푸드 딜리버리에 네. 진출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도 핀테크 섹터를 더 키우겠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 세 개의 앱이 지금 거대한 전쟁을 이제 뭐 펼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게 누가 이길지 참 모르겠네요. 특히 동남아 시장은 재미있는 게 어떤 회사가 하나 앱을 만들고 슈퍼 앱이 되면. 그거를 그게 막 국경을 넘나들더군요. 그것도 네. 아마 우리나라 거 있으면 우리나라 거 썼을 텐데 없으니까 그냥 그 갖다 쓰기도 하고 언어도 비슷하고 뭐 그랬나 봐요. 언어가 꼭 비슷하진 않은데요. 예. 그러니까 하나의 시장에서 옆으로 나가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아세안은 일단 기본적으로 네. 그 아세안 경제 공동체라는 게 하나 형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국가 간 이동, 그러니까 인구의 이동 자체가 많아요. 어, 그래서 뭐 태국에 있다 말레이시아를 간다든가 이렇게 이동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서비스가 어, 옆으로 확장되기도 좋았고 네. 그다음에 하나의 시장이 좀 작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세안 네. 전체를 묶으면 굉장히 큰 시장이지만 하나하나 국가를 나눠보면 필리핀은 굉장히 잘 살지만 네. 아니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살지만 인구가 너무 적고 필리핀과 베트남은 좀 소득 수준이 떨어지지만 그러나, 인구는 1억씩 되니까 네. 예, 그런 식으로 해외 확장을 했을 때 좀 더 성장 가능성이 있고 투자자들도 그런 가능성을 보고 좀 더 투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슈퍼 앱이 네. 그랩, 고잭, CEA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여기서 라인과 잘로도 우리도 슈퍼 앱으로 가보겠다라는 전략을 쓰고 있는 거죠. 라인은 우리나라 회사에서 한 그 라인이에요? 예. 오. 잘로는 오늘 알려주신 베트남의 카카오톡. 예. 그러니까 이 두 어,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신저에서 완전히 강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태국에서 1등 메신저가 라인이니까 이 메신저의 기능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뭐 라인맨 서비스라든가 라인 택시라든가 뭐 기타 네. 등등 여러 가지 서비스가 이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국에서는 슈퍼 앱처럼 쓰여지고 있고 네. 잘로 같은 경우도 메신저에서 베트남에서 1등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그럼 여기에 우리가 뭐 못 붙일 게 없다. 요즘 카카오톡이 그러고 있죠. 예. 근데 사실은 카카오톡은 처음부터 슈퍼앱의 전략을 쓰지는 못했어요. 그랬었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규제가 좀 더 많고요. 그다음에 각각의 업종에서 경쟁자들이 이미 있죠. 이미 있었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시작부터 슈퍼앱을 쓰진 않았지만 아 이제는 그렇게 슈퍼앱의 전략을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 슈퍼앱의 전략이 좀 더 발전을 하면 내가 모든 서비스를 붙이는 게 아니에요. 문을 열고 다른 서비스와 커퍼레이션, 뭐 파트너십으로 해서 링크만 연결해주면 예. 되니까 인터페이스만 잘 다듬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더 강력한 플랫폼으로 진화할 수 있는 거죠. 그러게요. 예. 그래서 한국의 많은 서비스들이 아직 동남아에서 어 뭐 지금 런칭하지 않은 서비스가 있다라면 이런 슈퍼 앱과 손을 잡고 새로운 서비스를 가져가는 것이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아 이미 한국에서 하고 있으면. 거기 가서 독자적으로 앱 까세요 하지 말고 그렇죠. 서비스만 우리가 가서 해주고 나머지는 앱으로 연결시켜줘라. 예. 포털이네요. 그냥 옛날 인터넷 시대의 포털이었네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 포털이 손 안으로 들어왔고 훨씬 더 편리하고 결제가 붙어있기 때문에 더 편리하죠. 그렇군요. 예. 그럼 각각의 슈퍼앱들이 다 이렇게 계속 앞으로도 성장할 거다 그렇게 보는 건가요? 그러니까 경쟁은 치열하겠지만 경쟁을 하다 보니까 뭐 어느 지점에서라도 내가 경쟁 우위를 가지려면 더 예.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뭐 프로모션도 얼마든지 많이 할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훨씬 더 편리하게 많이 이용하겠죠. 그렇겠죠. 아직까지 어, 그 인터넷 이용률 자체는 높지만 모든 삶의 부분이 다 디지털로 가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한국보다는 훨씬 더 있기 때문에 네. 그럼 시장이 더 확산되는, 확장되는 어, 그런 가능성은 더 있다. 아. 이들 사이의 경쟁이 오히려 시장을 활성화시킬 가능성이 더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한번 써보면 괜찮으면 또 다른 데 가서 써보고 하면서 더 다 커지는. 결국은 몇 개만 남긴 할 텐데 일단은 성장이 빠르겠네요. 예. 그러니까 일단 6억 5천 명 중에 아직 여기에 완벽하게 안착하지 않은 인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 그리고 이 지금 슈퍼 앱 전쟁에 이렇게 이 지금 언급한 회사들 말고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뭐 자기들도 다 슈퍼 앱을 하겠다고. 뭐 아직은 안 투자를 하지만. 예. 투자를 좀 받아서 좀 하나씩 하나씩 네. 서비스를 늘려가는 어 그러고 있는데 그 중에 또 독특한 케이스 하나가 에어아시아예요. 에어아시아. 거기는 항공사잖아요. 예, 항공사죠. 네. 근데 항공사인데 이제 이 에어아시아가 뭐 에어아시아 호텔도 하고. 그다음에 뭐 이제 에어아시아도 뭐 페이먼트가 있어요. 빅페이라고 네. 해서 페이먼트도 있고. 왜 없겠어요, 있겠죠. 예. 근데 이제 뭐 비행기도 잘 안 뜨고 이제 예.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기내식을 배달하는 서비스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페이도 붙이고 딜리버리도 붙이고 뭐 이런 거 다 붙여서 우리도 슈퍼랩이 되겠다 이런 아. 예. 선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비행기 페르난데스. 안 되니까 정말 모여서 회의 오래 했나 보네요. 워크숍 갔다 왔나 보다. 그래서 에어아시아는 항상 우리가 생각지 못한 지점에서 네. 예,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예, 가끔 내는. 기내식 예. 공장 어차피 있으니 필요하시면 좀 더 만들어서 저희가 배달해 드릴게요. 예. 그리고 에어아시아가 예전에 이제 그 뭐 한국에서는 굉장히 서비스가 좋지 않다고 불평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에어아시아가 그래도 나름도 굉장히 그 특이한 시도를 많이 했었는데 각 국가의
그 유명한 셰프와 네. 콜라보를 해서 기내식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런 저가 항공은 뭐 이렇게 공짜로 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다 네. 사 먹어야 되는데 네. 그 메뉴 중에 한국에는 뭐 무슨 셰프와 콜라보를 해서 뭐 이렇게 메뉴를 내놓고 네. 뭐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어요. 이야, 그렇군요. 기발하네요. 예. 슈퍼 앱 전략은 저는 뭐 성공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아, 에어 아시아의 슈퍼 앱. 되게 그래도 관심 있게 지켜볼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면 이런 걸 하려고 할까.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뭐 생각하실 수 있는 게 이런 슈퍼 앱들끼리 전쟁을 하는데 계속 투자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겠어요. 예. 예, 지금 뭐 엄청나게 수익을 내는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열 몇 개의 그 유니콘 가운데 수익을 내는 기업도 있지만 수익을 아직은 대부분 못 내니까. 그리고 말이 좋아 슈퍼 앱이 그거 다 한다는 거잖아요. 인력 중개부터 시작해서 인터넷 쇼 뭐 하나도 제대로 하기 어려운 거를. 아주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걸 다 하는 게 오죽 예.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홀리스틱하고 컴프리헨시브하고 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포커스드 된 건 그렇죠. 없을 수도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를 계속해서 이제 거대한 투자자들이 이제 손을 잡고 뭐 합종 연행을 하는 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슬라이드가 보일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같이 볼까요? 예. 예. 아, 투자자들이 저렇게 섞여 있군요. 예. 소프트뱅크는 그랩에 투자했고 네. 그랩과 고잭은 경쟁 관계인데 고잭에는 구글이나 뭐 이런 쪽에서 투자를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소프트뱅크가 알리바바를 투자를 했는데 알리바바는 라자다를 인수했거든요. 근데 라자다하고 쇼피는 또 경쟁 관계인데 네. 쇼피를 가지고 있는 건 CEA고 이 모회사가 CEA니까 CEA는 또 텐센트가 투자를 했고 예. 그다음에 인도네시아에서는 토코페디아와 라자다와 쇼피가 셋이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리고 베트남으로 넘어가면 이제 그 티키, 샌도 이런 두 회사가 경쟁을 하고 있는데 샌도는 네. 소프트뱅크가 투자를 했고 티키는 텐센트, 징동닷컴을 거쳐 VNG를 거쳐 티키에 투자가 된. 이게 이커머스하고 라이드헬링만 봐도 이런데요. 여기에 페이먼트까지 들어가면 엄청나게 복잡한 그림이 그려져요. 투자자들도 에라 모르겠다. 이 중에 하나만 되라 이런 심정으로 던지는 것 같은데요. 지금. 예, 제가 볼 때도 좀 그런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일찍이 투자했던 그랩 네, 네. 뭐 이렇게 몇 개 안 됐을 때 이 중에 하나씩 투자를 해서 예. 이 회사들을 밀고 그리고 이 회사들은 중국의 슈퍼 앱 전략들을 많이 따라갔던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좀 무럭무럭 자라고 있네요, 이 동남아 디지털 기업들. 예,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는 또 굉장한 M&A가 일어날 가능성도 그렇겠어요. 있어요. 그렇겠어요, 그렇죠. 예, 지금 고잭과 토코페디아가 합쳤기 때문에 고잭은 기존에 들고 있지 않았던 이커머스를 얻게 되는 거였고요. 그렇겠죠. 예. 예, 토코페디아는 고잭을 통해서 고페이와 나머지 서비스를 가지게 되면서 이제 훨씬 더 큰 덩치를 가지게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얼른 이런 합병 허용을 줄 때 빨리 해야 될 거예요. 나중에 두 개 다 크고 나면 둘이 합병하면 또 공정거래 독점 이슈 나오면서 아주 골치 아파지는. 그래서 상장 전에 합병하는 것이 예, 중요한 이슈여서 예, 그렇게 지금 뭐 복잡한 그림들이 네. 그려지고 있습니다. 상장이 또 계속 될 테니까 앞으로도 자주 들리겠네요, 정말. 그러면 이제 나스닥에도 비슷한 업종들이 많이 들어가게 돼서 이번에도 뭐 쿠팡이 들어가면서 이게 나스닥의 아마존의 피어 그룹이냐 뭐냐 뭐 이러면서 또 논란이 있었는데 많이 들어가니까 비교도 많이 되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앞으로는 밸류에이션 할 때 뭐 유저가 얼마나 있고 뭐 이런 다양한 네. 예,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비교 가능한 팩터들을 숫자가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훨씬 더 예, 냉정하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든지 일찍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사람 뭐 모를 때 그냥 나도 예. 뭐 모를 때 그래서 일찍 해야지. 뭐 장이 요즘 뭐 좀 왔다 갔다 하니까 네. 제가 그냥 그 오늘 살짝 하나의 슬라이드를 이제 테크 기업 말고 하나의 예. 슬라이드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예. 그 한국에도 지금 동남아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동남아에 간접 투자? 그러니까 아세안 펀드. 아세안 뭐 5개국 펀드, 6개국 펀드, 뭐 베트남 투자 펀드 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펀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한 10여 개의 펀드를 찾아보니까 거의 대체로 여기에 들어 있는 회사들의 투자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10여 개의 포트폴리오를 네. 이제 탑10 주식들을 정도는 이제 그 운영 보고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예. 그 주식들을 이렇게 로고를 제가 좀 따 봤는데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2020년, 과거라고 하긴 좀 그렇고, 2020년도에는 확실히, 이제, 그,
러버 글러브. 우리 일회용 의료용 네. 장갑 예, 만드는 예, 예. 회사들에게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었어요 지난해. 그래서 그걸로 굉장히 많은 이제 수익을 냈었고 어디 누가요? 한국에 있는 이 펀드들이 그 자기네 포트폴리오 안에 비닐 장갑 회사에 투자했다고요? 예, 의료용 고무 장갑. 예, 예. 그게 한 번 쓰고 계속 버려야 되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뭐 그게 병원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보통 일반 뭐 식당이든 뭐든 이런 데서 엄청나게 많이 쓰기 때문에 네. 그 시장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커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 세계 수요를 다 공급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동남아 회사가 예 왜냐하면 고무는 네. 뭐 여러 뭐 더운 나라에선 다 나지만 유난히 동남아의 그 고무를 가지고 이 장갑을 만드는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말레이시아가 이 전체 이 고무장갑 시장에 의료용 네. 고무장갑 시장의 60% 정도를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딱 밀착하는 그거 예. 좀 간지나는 그 장갑.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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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 이제 그런 회사들이 몰려 있어요. 네. 그래서 보면 지금 맨 왼쪽에 있는 이 로고들이 인도네시아 회사고, 그다음에 싱가폴, 그다음에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네. 이런 정도의 회사들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이 고무장갑 의료용 고무장갑 만들었던 회사들이어서 이런 네. 이쪽의 포션이 좀 커졌다가 최근에는 이제 업종의 수급 상황이 바뀌면서 네. 이제 은행, 철강, 자원 뭐 이런 쪽으로 좀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기회가 되면 뭐 또 다음번에 이런 회사들을 소개할 수 있으면 아, 저 전라도 시가총액 높은 회사들은 아직은 저 전통 산업 쪽이 많군요. 예. 그 말씀드린 것처럼 테크 네. 산업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런 회사들은 전혀 상장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전통 산업, 금융, 네. 자원, 뭐 에너지 자원,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있고. 예. 맞아요. 동남아시아가 괜찮아 보여서 투자를 하려고 해서 그 나라 따라가는 ETF를 보고 예. 어떤 회사 담았나 보면 우유 회사네? 뭐 이제 이런 예. 그런 거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 이 나라는 괜찮은데 우유 회사 뭐 겨우 예. 이건가 이런 느낌. 예. 베트남 예. 우유 회사 예.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제 뭐 자원 개발하는 회사도 있고 요 맨 마지막에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 그 화장실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타일, 도기 그러니까요. 이런 거 만드는 회사들. 우리 예전에 있었던 전통의 산업들 예. 아직도 있겠습니다. 예. 그런 회사들이 지금은 상당히 한국에서 나가는 그 아세안 쪽 투자하는 포트폴리오에 예. 많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이런저런 말씀해 주시는 동안 나스닥 선물은 또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계속 해주시면 안 됩니까? 다들 기분 좋은. 예. 동남아 코로나19 상황은 어때요? 동남아 코로나19 상황은 이제 나라별로 지금 조금 다른데요. 네. 그 이제 태국 같은 경우도 확진자가 점점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베트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방역을 잘 하고 있었다가 최근에 이제 확진자가 몇 명 좀 나왔어요. 몇십 명 정도 나왔는데 베트남은 워낙에 이 몇십 명조차도 용납할 수 없다는 자세를 보이면서 네. 그 입국자들의 뭐 자가격리 기간도 훨씬 3주 뭐 이렇게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말레이시아도 확진자가 다시 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사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제일 주의가 이제 이들 나라에서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라마단이 시작된 거죠. 아니, 라마단이 끝나서 이제 휴가가 시작됐거든요. 동남아 라마단도 같은 기간이죠? 좀 멍청한 질문입니다만. 예. 그러니까 이제 무슬림이 많이 사는 국가가 예.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네. 그런데 무슬림이 이제 태국에도 살고. 싱가폴도 지금 휴일이에요. 사실 그 동남아 주식시장 중에 인도네시아, 뭐 싱가폴, 말레이시아가 어제 오늘 충격을 안 받았던 이유는 네. 오늘 장이 안 열렸어요. 라마단이 어제 끝나면서 오늘부터 휴가예요. 라마단 끝나면 며칠씩 휴가예요? 예. 그러니까 이 라마단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무슬림들이 금식. 해 뜰 때부터 해 질 예. 때까지 못 먹는 기간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끝나면 이제 우리나라 명절처럼 길게 휴가를 갑니다. 아. 예. 그래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제 고향에 가지 마라. 네. 잘 퍼뜨리지 마라. 예. 확진자 늘어난다. 그래서 고향에 가지 마라 그러는데 뭐 가지 말란다고 안 가는 게 아니죠. 그렇겠죠. 그래서 예. 휴가가 시작됐군요. 변수네요. 굉장히 라마단 끝나고 나서 휴가 갔다 오는 이 시기가. 예. 이거는 뭐 우리나라 설날 추석처럼 그냥 풍습이니까 뭐 계속 되겠죠? 라마단은?
예, 그건 뭐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그다음에 사실상 라마단이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금식하니까 힘든 거는 맞아요. 네. 시작할 땐 쌩쌩하게 시작하는데 라마단 끝날 때쯤 되면 애들 네. 약간 지쳐요. 기간은 어느 정도 돼요? 기간이 뭐 거의 3주 넘어가니까 예, 예. 예,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이 기간이 그 무슬림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자기를 뭐 돌아보고 반성하고 네. 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이런 기간이고 그리고 또 기업들에서는 이 라마단을 대비해서 이제 보너스를 주는 기간이에요. 우리가 추석 보너스 받잖아요. 그것처럼. 설날 보너스 받듯이 라마단에 보너스를 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너스를 받는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명절이 오고 이제 가족을 만나러 가기 때문에 곧 신나니까 예. 소비가 엄청나게 폭증해요. 라마단 기간 동안? 네. 못 먹는 대신 해가 지고 나면 이제 파티를 하거든요. 다 모여서 이제 거하게 먹고 또 예. 그리고 이제 보너스 나오니까 이때 많이 쓰고 기분 좋을 때네요. 예. 힘은 좀 없지만. 예. 그래서 이제 관공서 같은 경우도 일찍 열고 일찍 닫고요. 예. 보통 기업들도 약간 일찍 끝내주는.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요맘때가 이제 이커머스도 매출이 폭증하고 뭐 TV 쇼핑도 폭증하고 원래는 지금쯤 쇼핑몰도 사람이 막 완전히 많아야 되거든요. 네네. 금식 그 해가 지고 나면 다 쇼핑몰로 나와요. 널로 나옵니다. 네.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걸 할 수 없으니까 앉아서 소비를 하는데 인터넷 하는 쇼핑하고 예. 그렇군요.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19년 대비 작년에 훨씬 소비가 늘어났었어요. 락다운이 너무 심하게 걸려서 그랬을 것 같아요. 어디 예. 가지를 못하니까 다들 앉아서 그냥 뭐 계속 주문하고 시켜서. 사고 예. 그전에도 인터넷 쇼핑과 혹은 음식 주문 배달 이런 거는 많이 있었어요? 예. 있었겠죠? 많이 있었긴 한데 이제 작년처럼 늘진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19가 많은 인터넷 비즈니스들을 성장시키긴 했는데 특히 동남아시아에서는 수혜를 많이 봤을 것 같아요. 그렇게 빨리 앞당겼다면서요. 그 기간을 압축해서. 예, 그러니까 이전까지 이커머스를 쓰더라도 뭐 어쩌다 한번 쓰고 내가 찾는 상품이 딱히 없었을 때 한번 예. 쓰고 이랬던 사람들이 아주 그 액티브 유저로 들어오는 거죠. 계속해서 쓰는. 예. 예, 그래서 한번 써보니까 괜찮네. 이게 더 싸네. 네. 그리고 뭐 코로나 때문에 자꾸 어디 가지 말라네. 그리고 쿠폰을 많이 주네. 이러면서 계속 쓰게 되는. 예. 그렇죠. 대개는 손님들이 없어서 비즈니스가 못 크고 비즈니스가 안 크니까 손님이 없고 하는 악순환 일종의 캐즘이 있어서 예. 그거 극복하는 게 관건인데 아마 동남아의 이 비즈니스는 이번 코로나가 그거 뛰어넘게 해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굉장히 들어요. 굉장히 압축적인 성장을 네. 해서 지금 이런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커머스라든가 유니콘에 올라와 있던 기업들이 성장성은 굉장히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백신들은 잘 맞고 있습니까? 이 동남아 국가들은? 이제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도 지금 백신을 맞고 있는데 선착순으로 맞고 있어가지고요. 아, 예, 예. 뭐 아침 일찍 가서 뭐 3시간이면 백신이 다 동의나고 있는데 뭐 하여튼 맞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지금 백신을 맞고 있는데 네. 그 젊은 층부터 맞아요. 우리랑 전략이 반대예요. 왜요? 왜요? 거기는? 그러니까 젊은 층들이 빨리 일을 해야 되고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런데 이러면서 돌아다니면서 퍼지는 것보다 젊은 층을 빨리 먼저 맞게 하자. 아... 그래야 그들이 돌아다니면서 경제 살린다. 예. 야, 그것도 또 독특하네요. 예. 근데 이제 그 인도네시아의 시스템을 보면 만약에 이제 저 지방 곳곳에 있는 노인부터 맞기 시작하면 그걸 관리를 해서 다 맞추기가 되게 어려운 쉽지 거예요. 않죠. 예, 예. 예. 도시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부터 일하는 사람부터 빨리 맞추자. 연락되는 분부터 일단 예. 맞자. 예. 그렇군요. 회복이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그동안 특히 이제 백신에 대한 확보 문제도 있고 해서 미국이 항상 빨리 회복하고 이런 나라들은 항상 뒤늦게 그래서 아직은 걱정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리던데. 예, 사실 그 뭐 아스트라제네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계약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네. 지금 제일 물량이 많이 들어오고 빨리 퍼지는 거는 중국 백신입니다. 확실히. 맞죠. 예,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백신을 거기에서? 많이 맞고 있고요. 네. 뭐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아스트라제네카 맞고 있고 그리고 태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계속 백신을 예, 상황이 좋아지고 있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접종률이 높죠 지금. 네. 동남아 시장 계속 들여다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가 대개는 미국을 어떻게 공략해야 될지
뭐 유럽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알아서도 연구도 하고 시장도 크고 한데 동남아는 요즘 한참 뭐 관심거리이긴 하나 저희가 이제 고 교수님 이야기 들으면 어머 신기해 어머 재밌어 하는 것처럼 어찌 보면 예. 아직은 연구나 공부나 진출이 덜 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네. 어떻게 좀 하면 좋겠습니까? 가서 비즈니스를 보면 어떤 기업들이 주로 그쪽에 투자나 진출에 기회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자원개발이라든가 저임금 노동력을 네, 예. 하는 뭐 신발 뭐 제조 공장이라든가 의류 공장이라든가 이런 수준으로 예전에는 많이 왔고요. 그 다음에 들어온 것은 이제 거기서 생산해서 미국이나 유럽으로 수출하려는 기업들. 그렇죠. 사실 지금 베트남에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가 있는데 베트남에서 생산해서 베트남의 시장을 공략하려는 기업은 굉장히 적습니다. 아, 그 시장은 다 미국 시장을 그렇죠, 그렇죠. 수출하려는 거거든요. 네, 네. 뭐 인도네시아 시장 같은 경우에서도 인도네시아 생산을 해서 뭐 아세안 다른 국가에 보낸다든지 뭐 미국에 보낸다든지 이런 게 많았다면 이제 점차로 그쪽의 소비 시장을 시장 보는, 자체를 예. 쪽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거죠. 와. 지금 현대차가 그 인도네시아에 공장을 짓고 있거든요. 그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생산을 해서 네. 아세안 쪽에 뭐 현대차, 뭐 나중엔 또 전기차 팔려면들을 팔려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 문화 공부 많이 해야 되겠네요. 그 나라 사람들의 습관, 선호도 뭐 왜 이런 건 좋아하고 왜 이런 건 싫어하는지. 예,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뭐 삼성전자나 LG전자나 이런 기업들은 사실 예전부터 나가 있으면서 활동을 예. 많이 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뭐 한류가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 뭐 한국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아직 그 뭐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얘기가 다르고 또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도 좀 다르지만 그 이외에 인도네시아 베트남 시장에서 얼마나 소비 폭발이 이렇게 중국에서 터져 나왔던 네. 것처럼 어떤 예, 예. 그 기점을 통해서 확 소비 시장이 커질까 기대하는데 중국 시장이 좀 예외적으로 그런 게 이렇게 확 떴기 때문에 뭐 그 정도의 속도와 크기로 가기는 어렵지만 어찌 됐든 과거에 비해서는 계속해서 꾸준히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그 시장 좀 봐야 된다. 예. 그건 예전에 우리 이제 70년대, 80년대, 90년대 외우던 그 순서를 따라갈까요?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저도 가끔 이제 아시아 시장 그 나라 가서 슈퍼마켓 일부러 돌아다니면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구매했던 그런 정도의 디자인과 제품들을 이제 소비하는구나가 느껴져서 뭔가 시차 정도가 느껴졌는데. 지금도 시차가 있는 품목이 있고 있지 않은 품목이 있겠죠. 있어요. 왜냐하면 예. 과거에는 우리가 뭐 정보를 공유하고 뭐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봤을 때 그 자체도 시차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개봉 시기도 달랐고 뭐 한국에서 히트를 친다면 넘어가고 네, 그런데 네. 지금은 뭐 넷플릭스 뭐 유튜브 같이 페이스북 보니까, 예. 그러니까 정보의 시차는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소득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렇겠죠. 예. 우리가 즐기는 뭐 공유하고 할 수 있는 컨텐츠 자체에는 시차가 없습니다. 그런데 소득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것만큼이 아니라 소비에서 선택과 조금...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은. 그렇죠. 내가 비싼 뭔가를 하나 사면 다른 건 못 사니까. 다른 건 못 사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온라인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요. 아, 골라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적은 비용으로 뭔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게 많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바일 게임이 잘 되고 그러니까 뭐 CEA가 잘 되는 이유 중에 BVNG 이런 기업들이 잘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게임을 네.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을 하는 인구가 훨씬 막 젊은 층도 많지만 적은 비용으로 뭔가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사실상 소득이 높은 국가보다는 그러니까 선택의 폭이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게임에다 돈은 안 쓸 텐데도. 아니요. 게임은 그래도 게임까지는 돈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 알겠어요. 구독하고 게임할 수 있는 건 알겠어요. 되는 거예요. 예. 오히려 그런 쪽에 더 몰린다는 말이네요. 예. 그러니까 전체적인 평균 소득으로 보면 아무래도 하나를 사면 하나를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넷플릭스 정도면 그냥 구매할 만합니까? 가성비 예. 괜찮아요? 예. 되게 좋은 포인트네요. 그건.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만약에 뭐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그 한국에서 잘 팔리는 화장품이 있고 네. 동남아에서 잘 팔리는 화장품이 있는데 이게 꼭 가격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취사 선택이 있기 때문에 좀 비싸더라도 아 이거는 살만한 게 있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뭐 스킨 로션부터 시작해서 저기 끝까지 다 프리미엄 제품을 산다 그러면 그렇게는 살 수 없는 거죠. 그렇겠죠. 그중에 몇 개는 프리미엄을 사고 나머지는 그냥 매스로 사야 되고 이런 차이가 좀 있어요. 야, 그게 뭔지가 되게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과거에 화장품 중에 굉장히 잘 팔렸던 게 그래서 마스크팩이었던 거예요. 어, 그게 하나로 다 끝낼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약간 구매하기도 편리하고 누구 네. 선물 주기도 좋고 뭐 이러면서 소문이 나서 이제 마스크팩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팔렸던. 예. 그렇군요. 야, 고민 많이 하고 공부 정말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근데 결국은 이제 뭐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 네. 아무래도 뭐 글로벌 미국 시장도 얘기를 많이 하시고 뭐 중국 시장 얘기 많이 하시고 하는데 어찌 됐거나 미국 시장이나 중국 시장이 사이즈로는 훨씬 큰 게 맞아요. 네. 그러니까 기업들이 아무래도 집중해서 봐야 할 부분이 많죠. 네. 그런데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는 한쪽에만 수출하고 한쪽에만 못 팔 걸 네. 봐야 되냐. 중국에서 한번 그 좋지 않은 경험들이 있었던 기업들이 바로 동남아로 턴했거든요. 왜냐하면 또 한 번 그렇게 하나의 시장에 의존성이 컸을 때 시장 다변화가 안 됐을 때 그대로 주저앉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어쨌든 성장하는 시장이니까요. 네. 아. 그런 점에서는 저는 뭐 어찌 됐든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이다. 야, 동남아 비즈니스 여행 상품 이런 거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가서 어디 왕궁 이런 거 보러 가지 말고 오늘은 이 시장에 가서 이 가전제품의 트렌드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재밌게 따라다닐 것 같은데 재밌지 뭐 않을까요? 그런 투어가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예 뭐 슈퍼마켓 네. 투어도 하실 수 있고 뭐 교수님이랑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예, 뭐 불러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네. 저희가 모객 잘해서 한번 예. 비싼 상품으로 자주 다닐 수는 없으니까 예. 비싼 상품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말레이시아 선의대학교의 고영경 교수님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